彼らの力だけで、ここまで勝ち上がってきましたから。韓国の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ってやっぱ国が支えてやってますけど。僕たちから、私全然モテない。どうしたらいいと相談されたとき。韓国へ行け韓国ほんまに国としてやっぱもう成熟しきってないじゃないですか。嵐プロミマイ。K-POP ってもう少し、そのウエスタンマーケットのことを意識して作っている印象がある。音楽性みたいなのが違うのかなと。ブルミダジアナソ。자니즈 킹과 한도 프린스의 히라노 쇼가 한국에 와서 음습하게 한국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가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댓글이 2,000개나 넘게 달리는데 어떤 반응일지는 대충 예상 가시죠? 좋아요를 16,000개나 받은 어마어마한 베스트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연예인들도 자주 반일 발언을 하는데 지네들 일이 되니까 과민하게 반응하네. 그냥 적당한 대답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해. 프로의식이 좀 떨어져 보일 순 있지만 자국의 반일 발언이나 좀 어떻게 드네. 이런 무식한 댓글이 16,000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일본입니다. 요즘 세상에 반일 발언하는 한국 연예인이 어딨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응원하게. 그 외 9,000개, 6,000개 받은 댓글들과 대부분의 의견들이 모두 히라노 쇼는 나쁘지 않다. 한국이 예민하다는 반응입니다. 아직도 야오제팬은 우익 소굴이라는 키키묵은 헛소리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얼굴 내놓고 K-POP 리뷰로 먹고 사는 일본인 유튜버까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히라노 쇼는 나쁘지 않다. 그는 원래 그런 컨셉이다 라고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XG로 국뽕 거하게 드시고 XG가 무서워서 YG 신인걸그룹이 데뷔를 연기했다는 헛소문도 이 사람 주둥이에서 나왔죠? 이번엔 히라노쇼 옹호하느라 바쁘던데 그럴 거면 J-POP 리뷰를 하세요. K-POP 리뷰하지 말고. 물론 다른 유튜버들이나 트위터도 옹호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자니즈 아이돌이 혐한 발언한 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한 방에 모아서 정리하는 영상도 준비해봐야겠어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는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